그건 왜 궁금하죠? 본인이 아실걸요? 좋게 거절하는 방법? 집에 있겠죠, 주말에. 고민 당사자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유수혁입니다. 네, 이거 출연권을 주셨는데 제가 요청한 게 아니고 끌려와서 네, 출연권은 아껴두고 제대로 써먹겠습니다. 아, 예, 그럼요. 잘 보관해 주시고. 입담 선수 계신 것 같아서. 제가요? 모르겠는데요. 뭐 예전보다는 이제 인터뷰나 예능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하니까 뭐 조금 편하게 봐주시는 것 같아서 즐기고 있습니다. 웃기려고 올리는 거죠. 네, 뭐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. 고민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질문부터 일단 읽어볼게요. 남자친구의 여자 직장 동료가 주말에 사적인 질문과 대화들로 연락을 합니다. 업무 대화면 모를까? 이거 제가 너그럽게 이해해야 할까요? 가 질문입니다. 사적인 질문이 어느 정도 수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주말에 굳이 사적인 질문을 왜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꼭 그게 어떤 의도인지에 따라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해를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다른 분과 연락을 하세요. 그럼 상대방이 어떤 기분인지 알지 않을까요? 사적인 질문과 대화들로 주말에 연락을 한다 자체로 뭐 이해하고 말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 상황이 좀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그건 왜 궁금하죠? 집에 있겠죠, 주말에. 근데 주말에 뭐 해는 왜 궁금하죠, 그게? 궁금하세요? 저의 주말이 궁금하신가요? 자, 두 번째 질문. 저는 거절을 잘 못합니다. 거절했을 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거절하는 것보다 그냥 제가 하는 게 마음이 편한가 봐요. 하지만 이게 반복되다 보니 체력적으로 힘들 때가 있어요. 이제 거절도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? 되게 착하신가 보다, 이분. 어떡하지? 좋게 거절하는 방법? 저는 일단 뭐 상대방이 부탁을 하거나 말을 했을 때 희망 고문하는 게 제일 최악인 것 같아요. 뭐 안 할 거면 아니다. 여기까지는 가능한 선을 정확히 알려주는 게 서로 편한 것 같고 굳이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본인도 괴롭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못 얻을 바에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또 다음 고민입니다. 지금 해결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고민. 첫 소개팅을 앞두고 있습니다. 늘 자만추로 연애를 했었는데 최근에 친구가 소개팅을 주선해줬어요. 문제는 아직 상대를 만나기 전인데 주선자가 인스타그램을 알려줘서 벌써 맞팔을 하고 있습니다. 며칠 뒤에 만나기로 했는데 실제로 만나면 인스타 속 사진과 실제 제가 너무 다르다고 생각하진 않을지 또 이미 맞팔을 했는데 소개팅 후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벌써부터 고민입니다. 고민이 되네요. 어떡하죠? 일단 만나기 전에 어떻게 마파를 하죠? 뭐 단순한 것 같습니다. 일단 만나보셔서 본인이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어요. 만나보고 걱정하시죠. 지금 너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마파리 무슨 상관입니까? 끊으면 되죠. 그렇지 않나요?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해요? 계속 나의 사생활을 서로 볼 수는 없잖아요. 고민 당사자세요? 넘어가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. 요즘 고민은 바로 저에게 이렇다 할 취미가 없다는 거예요. 운동을 시작해볼까 했지만 의지가 없고 피아노나 그림을 시작해보려 했지만 그것도 의지가 생기지 않아 문제인데요. 무기력한 저 괜찮을까요? 일단 무기력하다는 건 지금 본인 신체 밸런스가 뭔가 에너지나 컨디션이 안 좋다는 뜻인 것 같고 그리고 일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운동 이런 건 의지는 저도 없어요. 그냥 하는 겁니다. 일단 등록을 하시고 가시고 여가 생활을 보내기 위한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단기적으로라도 목표를 설정을 하시면 조금 더 의지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네, 다음 고민입니다. 안녕하세요, 수영님. 저에겐 요즘 큰 고민이 있습니다. 그건 바로 에어팟 맥스 스페이스 그레이를 살지 말지 매우 고민 중인데요. 살까요 말까요? 네, 사시면 될 것 같아요. 다음 고민입니다. 연애 2년차 커플입니다. 너무 감사하죠. 그냥 제가 올리는 게시물이 뭐라고 어쨌든 저에 대한 뭐랄까요 관심이나 뭐 응원의 상황에서 하신 행동이다 보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한 거였고 이 고민하신 분은 의도는 뭔지 알겠으나 사시면 될 것 같아요. 한 이틀이면 오더라고요. 네. 다음 질문, 다음 고민으로 가겠습니다. 연애 2년차 커플입니다.
남자친구가 옷을 잘 안 사서 고민이에요. 저는 그래도 꾸미는 걸 좋아하는 편인 반면 남자친구는 패션에 관심이 없어요. 다른 건 다 잘 사는데 유난히 옷을 안 사요. 이미 충분하다고 합니다. 물론 제가 선물도 해봤지만 그 중에서도 편하고 마음에 드는 것만 계속 입어요. 주말마다 오늘은 뭘 입었을지 예상이 다 가능하답니다. 가끔은 새로운 모습도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기분 나쁘지 않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? 본인이 원하시는 바가 있고 상대방과 좀 다른 부분이 있을 때는 이해해 주시고 그냥 도와주시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. 이 사람은 왜 이럴까? 왜 옷을 안 좋아할까? 고민하기보단 이렇게 선물도 해주시고 본인이 좀 더 꾸민 모습도 보여주고 그래서 좀 신선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면 상대방도 좀 따라가지 않을까요? 만날 때마다 너무 오늘 내가 뭐 입을까? 어떡하지? 막 오늘 막 노출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면 어떡하지? 오늘 그 이상한 모자 쓰고 나타나면 어떡하지? 이거보단 뭔가 본인이 예상되는 범위 내에서 본인도 이렇게 맞춰 입을 수 있고 또 본인 남자친구분을 지금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꾸며주는 것도 굉장히 즐거운 일이잖아요.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남자친구가 옷을 너무 많이 사고 막 과소비를 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나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다음 고민입니다. 화가 나면 눈물부터 나오는 사람입니다.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화가 나서 상대에게 단호하게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면 자꾸 눈물부터 고입니다. 저도 논리적이고 쎄 보이게 화를 내고 싶어요. 일단 논리적이고 쎄 보이게 화를 내고 싶으시면 이렇게 감정이 올라왔을 때 대화를 시작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생각 정리도 좀 하시고 감정 정리도 좀 하시고 시간을 좀 둔 뒤에 말씀을 하시던지 아니면 이미 이 상황이 오기 전에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말을 어느 정도는 해두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꼭 화를 내고 막 큰 소리를 낸다고 쎄 보이는 것 같지는 않고요. 네, 다음 고민입니다. SNS 관련 업무를 하는 만큼 저도 나름 최신 이슈들을 잘 따라가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샌가 후배가 장난을 치기 시작했어요. 대리님 혹시 이거 아세요? 라며 가끔 신조어 테스트를 하는 후배. 가끔 모르는 게 생기면 괜히 기분이 이상하고 왠지 모르면 안 될 것 같은 강박이 생깁니다. 후배의 장난을 유쾌하게 넘길 방법 없을까요? 지금 기분이 나쁘신 건가요? 지금 몰라서? 형 이거 알아요? 형 이거 모르죠? 뭐 이런 거 맨날 신조어 테스트를 해요. 몰라. 알아야 돼? 알려줘 그럼. 저는 그래요. 근데 이분 유쾌하게 넘길 방법 물론 직업 자체가 지금 SNS 관련 업무를 하시면 당연히 신조어나 트렌드는 알아야죠. 근데 안 하시고 계신 건 아니니까 꼭 그렇게 놀리는 거나 기분이 이상하라고 상대방이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이렇게 알려주면 또 새로운 걸 알아가는 거죠. 찾는 것보다 알려주면 더 편하지 않나요? 좋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만약 그게 기분이 나쁘시다면 하지 말라고 하세요. 내가 알아서 할게. 아 이게 막 테스트를 하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는 건가? 좀 배틀을 시작하면 되죠. 지금 나이 차이가 많이 나시면 옛날 걸 알려주세요. 이거는 기분 나쁜 사람이 지는 겁니다. 기분이 나쁠 필요가 없어요. 네 이렇게 저희 회사에 와서 YG 스테이지 팀과 함께 또 오랜만에 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영상 촬영을 했습니다. 앞으로도 더 스테이지 팀을 통해서든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든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